지리와 충돌한 마녀를 찾던 게롤트는 옛 친구 키이라 메츠와 우연히 만났다. 가면을 쓴 마법사의 은신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시리를 찾아 게롤트는 키이라와 함께 은신처로 향했다. 와일드 헌터로군. 뭐? 유령 기수? 그럼 진짜로 존재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인도자를 데려왔어. 뭐라고? 저쪽으로 공간이동 되나? 공간이동할 거면 집으로 가야지. 설마 따라갈 생각이야? 포털 열어, 빨리. 하나하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쥐가 그렇게 무섭나? 주문 한 방이면 전부 쓸어버릴 텐데. 알았어, 그만할게. 포털엔 문제가 왜 생긴 거야? 여기 있는 무언가가 포털을 왜곡하고 있어. 그놈들은 어떻게 문제없이 반대편으로 이동했는지 모르겠네. 와일드 헌트의 공간 이동은 달라. 인도자라고 부르는 마법사가 따로 있지. 특별히 훈련된 자들이야. 인도자든 고자든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 시키지 마. 가자. 와일드 헌트가 먼저 출발했어도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 너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여길 빠져나갈 생각을 해. 가자. 와일드 헌트보다 먼저 찾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와일드 헌트가 왜 쫓지? 시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시리가 찾거나 연락을 시도했다가 감지된 거라면. 알았어, 가자. 엘프 마법사가 남긴 단서나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르지. 혹시 알아? 와일드 헌트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글라 글라. 응? 비베테 로레나 루네트. 그 마법사야, 그 엘프. 아르베 흐트바 글래디프. 이건 뭐지? 환상인가? 아니, 이형 투영이야. 시리를 위한 메시지야. 갈매기에 따른 라라 도렌의 계승자고. 그래, 확실히 엘프들이나 붙일 만한 이름이긴 하네. 그런데 검의 신호 얘긴 뭐지? 수수께끼? 그래, 그래도 어렵진 않군. 시리는 검에 지라엘이라고 이름 붙였어. 제비. 그걸 알아야 쉽지. 너 말고 누가 알겠어? 그게 핵심일 수도 있어. 엘프 마법사는 시리만 찾을 수 있도록 통로를 감췄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건 예상치 못했던 거고. 그래도 불청객이 올 건 예상했군. 준비를 좀 해놓은 걸 보니. 그럼 와일드 헌트가 헤매고 있길 바래야겠어. 그럼 어서 가자고. 정말 그냥 제비만 따라가면 되는 걸까? 글쎄. 고대 엘프의 항구인가? 바다를 통해 여기로 온 모양. 얼마나 오래전에 왔던 거야. 저 노랗고 기름진 가스 조심해. 독이 있어. 네 가르침 같은 건 필요 없어. 여권 보고서는 나도 보면 알아. 에스미오는 이근이를 배우자마자 시험해봤다고 하더라고. 이 버섯은 끔찍하네. 어떻게 됐대? 뭐, 살아남긴 했지. 젊은 유치는 상처받을 수 있겠지.